마약, 불륜, 이혼, 중국발 루머, 구준엽, 서희원, 그냥 사랑 좀 하자. 구준엽, 서희원 부부가 끝없는 루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. 동방일보 등 현지 언론은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웨이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구준엽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서희원과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으며 헤어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확산됐으며 일명 사이버 레카 영상들도 줄줄이 양산되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심해 도망가고 싶다, 정식 이혼 소송 제기 등 자극적인 문구로 무분별한 루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만의 국민 사위 구준엽은 최근까지도 개인 계정에 서희원과 함께한 일상을 공유하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에 대만 네티즌들은 중국의 가짜뉴스에 분노했습니다.